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네요. 윤 대통령 내외 해암사 사리 이윤 축제 참석 김여사 169일만 대중 앞이라는 기사입니다. 한미 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조계종 사리 반환에 김여사 큰 기여라는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9일 오전 경기도 양주 해암사지에서 열린 해암사 사리 이혼 기념 문화축제 및 3대 화상 다례제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 만입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관불, 석가불, 나홍선사, 지공선사, 열의 이 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구로 돌아와 환지 본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아, 큰일을 했네요. 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하음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출 후 100년 만에 환지 본처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히 사리가 공개된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 축사를 통해 불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사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삼열의와 이조사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한다.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힘들었다면서 2013년도 사리구 반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기다렸던 환지 본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조계종은 보스턴 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후에 20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무장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대통령에게 대한불교 조계종 초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부인께서 보스턴 미술관의 사리 반환 논을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 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했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미술을 전공하고 이렇게 미술고에서 미술 대학에서는 종교 미술이라든지 한국 미술관에서도 배우죠. 그 분야에 이제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날 행사는 법류 스님의 사이로 칠정례 및 반야 심경, 3대 화상, 다례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진우 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 이혼 경과 보고 정법계 입정 법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라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뉴욕 보스턴 미술관의 사리 반환은 20년간 숙원이었던 것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건희 여사의 노력으로 이런 100년 전 반출된 한국 종교의 사리가 다시 고구로 돌아온 것은 다른 영부인이 할 수 없었던 전문 한국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인 김건희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참으로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나가서 다시 찾아온 것은 얼마나 피난 노력이 필요한지 사리가 참 논의되기 20년 만에 되찾을 수 있었다는 데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 윤 대통령 내외 회암사 사리 이혼 축제 참석 김여사 169일 만에 대중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